요맘때 먹어야 제맛 제철 음식 산지 직방. 안녕하세요, 산지 직방의 MC 미영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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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 저는요 슈퍼마켓 먹을거리가 풍부해서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 풍부한 슈퍼마켓보다 더 풍부한 먹거리 슈퍼푸드를 찾아서 온 곳이요 전북 고창입니다. 뿌뿌뿌뿌뿌뿌이. 오늘 이 고창에서요 세계 10대 슈퍼푸드 항산화 식품으로 베리 베리하게 매우 유명한 메리류를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고창하니까 이꼬르 복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하지만요 고창은 복분자만 유명한 게 아로니아. 그래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아로니아 되시겠습니다. 이 아로니아가요 별명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유럽 중세시대 때 왕들이 먹었다고 해서 킹스베리라고도 하고요. 그 특유의 이게 떫은 맛 있잖아요. 그 떫은 맛 때문에 블랙 초크베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아로니아의 그 떫은 맛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떫은 맛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 한번 더 알아보고 그리고 과연 이 피디님은 저한테 왜 그렇게 항상 떨떠름하게 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에 대해서 함께 저랑 공부하러 가시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아로니아의 효능으로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하는 걸 예방해주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식사 대용으로 갈아들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능으로는 시력 회복과 노화 방지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량을 증가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갈병, 즉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들 섭취를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 안토시아닌이 수은이나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서 배출시켜주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작용으로는 안토시아닌이 아스피린보다 10배 더 센 살균, 소염 작용을 하는데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다른 화학약품이나 그런 제재보다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안토시아닌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기억력 강퇴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뚜둥! 저는요 베리식품연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학자와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아 그거 산지직방 MC 그거 너무 먹는 것만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로니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하고 알아보러 왔습니다. 여기는요 아로니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베리 뭐 블루베리 뭐 무슨 베리 뭐 복분자에서부터 다양한 그런 베리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오늘이 너무 더워서 오늘이 39도까지 찍어서 제가 조금 더 시원하려고 여기 가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도 할 겸 에어컨도 약간 쐴 겸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진짜 에어컨 쓰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피디님 자기도 에어컨 쐬고 싶으신 아니 저는 여튼 그게 아니라요.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고창에 복분자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 복분자만 유명한 게 아로니아.
아니야. 아로니아도 또 많이 재배가 된다고 해서 공부하러 예. 여기 왔습니다. 예, 예. 네. 아로니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예. 그런 어떤 유래라든가 좀 예.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래, 저기 아로니아는 저기 학명으로 보면 아로니아 멜라로카파이고 중세부터 이게 약용 열매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말라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냉동했다가 즙을 짜거나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네. 또한 저기 동유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왕들이 주로 먹었다 해가지고 킹스베리라 불리고 했습니다. 오.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본격적 재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재배 면적이 한 3,500헥타 정도 재배되는데 고창군이 한 700헥타 정도 재배를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여기에서는 또 예.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베리류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런 좀 베리류들에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연구를 하게 된 게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예, 예. 저는 저기 북분자만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고창군이 농업 생명 유전자 관리기관 지정을 되면서 베리류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베리류가 기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뛰어난 것을 농가한테 보급시키면 아, 돈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베리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되는데 되게 종류가 많죠? 예, 예.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베리류는 전 세계적으로 한 천여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 북분자하고 비슷한 그 나무 딸기가 약 400여 품종이 있고 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블루베리 그것도 네. 전 세계적으로 한 400여 품종이 있고 아 블루베리가 한 종류가 아니고 예, 그게 예. 400여 종류예요? 예예 그렇겠습니다. 와. 물론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 100여 품종이 있지만은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아까 아로니아로 우리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국내 한 10가지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리류가 정말 생각했던 예, 것보다 훨씬 많이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예. 박사님이 제일로 애착이 가는, 애정하는 베리는 어떤 걸까요? 아, 복분자와 지금 아로니아 철이기 때문에 아로니아입니다. 아, 복분자와 아로니아. 예, 예. 네, 그러면 그 많은 베리류들 중에서 예. 가장 그래도 애착이 가는 걸 하나를 딱 꼽자면요, 어떤 건가요? 아, 요즘이 저희 아로니아 철이기 때문에 아로니아입니다. 아, 역시 또 오늘이 또 아로니아 편이라고 아로니아를 뽑아주셨네요. 예. 그러면요, 안에서 제가 실험하는 것도 좀 구경을 하고 둘러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아, 네. 네. 아로니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오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예, 예. 오, 실험을 하고 계시네요. 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저 같은 문과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과학실 분위기야. 비커다! 스포이드! 아, 머리 아파! 저는 과학 울렁증이 있거든요. 과학실만 가면은 뭔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비커도 막, 비커면 몇십 년 만에 말해봐요. 가니까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뭔가 실험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실험은 그 아로니아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 중에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아로니아, 제가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알아들은 단어가 아로니아 빼고 그 이후로는 다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아무쪼록 아로니아에 든 성분을 시험하시는 거 맞죠? 네. 제대로 이해했네요. 아니, 그러면은 실험을 여기서 아로니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다양한 베리류에 대해서도 실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아로니아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좀 스마트하게 과학적으로 그걸 한번 좀 말씀을 착 정리해 주시면요. 아로니아는 원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살아남은 식물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요. 아로니아에는 그 폴리페놀 화합물이 1g당 132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성이 높아서
그 킹스베리라고도 부르고 슈퍼베리라고도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그 불로장생의 열매다라고 해서 블로메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탄닌 이런 그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항산화 활성이 높고 이게 이제 일반 라스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딸기의 성분에 비해서 두 배에서 15배 정도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항산화 활성은 라즈베리의 4배, 포도의 9배 정도의 항산화 활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사실 아는 척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많은 분들은 자막을 한번 정확한 정보로 뭐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이게 막 머릿속에 뭐 원전 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생소한 게 탄닌? 예, 탄닌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감 속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로니아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근데 아, 감도 떫잖아요. 네. 예. 근데 아로니아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이제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탄닌도 폴리페놀 화합물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항산화활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로니아가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막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무쪼록 탄닌이 그 떫은 맛의 주범인데 네. 사실 그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제 이해 약 조금 요만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몸에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물질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로 다양한 뭐 가공식품도 좀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옆에 있죠? 저희가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되게 이런 것들 되게 막 비커 낯설었는데 먹을 거가 나오니까 이제 안심이네요. 이게 가공 개발한 식품들인 거죠? 네. 네,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이건 저희가 아로니아를 원료로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아로니아가 보통 이제 떫은 맛이 있어서 그냥 생과만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연 과일즙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음료와 그리고 잼, 그 분말로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과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자까지. 그러니까 분말이나 잼, 네. 뭐 이런 음료는 시중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과자가 있으니까 확실히 여기 개발하는데 온 보람이 있네요. 네.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요게 분말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아로니아 천연 분말, 100% 분말이에요. 그래서 분말을 그냥 먹어도 돼요? 예, 그냥 드셔도 되고요. 이제 음료에 타서 드셔도 되고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요구르트에 같이 넣어서 드시면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많이 드셔보셨나 보다. 이거를 분말을 이렇게 해서 탈탈탈탈. 100%예요? 예. 근데 아로니아가 상과는 떫은 맛이 있지만 네. 이렇게 동결건조해서 분말을 만들게 되면 떫은 맛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 설탕 좀 넣었죠? 아니에요. 다르네요, 그냥. 네. 평소에 먹었던 그 떫은 맛이 좀 덜해요. 네. 이게 분말이었고 이 과자에도 지금 아로니아 소스가 발라져서 구워진 그렇네요. 네. 딱 보더라도 되게 듬뿍듬뿍 아로니아가 발려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더 발라 먹을 거야. 발라 먹어보면요. 발라 먹어.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네. 이거 연구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만들어 나온 것들 맞죠? 네. 다르네. 동네 맛집 어머니가 그냥 대충 손맛으로 한 거라 연구를 해서 그런지 그 아로니아에 먹기 힘들었던 건 줄이면서 영양가는 높이면서 이런 식품들이 탄생했군요. 맛있는 과자도 드셨으니까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로니아 직접 한번 수확해 보셔야죠. 수확? 그건 그런데 저는 멀리서 여기 와셨으니까 맛있게 아로니아를 밥을 이룰 줄 알았더니 수확이요?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가셔야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이거 과자 좀 싸주세요. 체험하러 과자 싸들고 가겠습니다. 피디님이 시켰죠. 우리 순진한 박사님 꼬드겨가지고 농가에 체험하러 가라고 시킨 거 맞죠?
제가 차에 온도계를 보니까 39도가 나오던데 39도! 아, 여기가 아로니아 밭이 맞은 것 같은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아로니아 밭 제가 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요,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책도 몇 자 안 봤는데 눈이 이렇게 나빠져서 제가 소녀 심청이가 아니라 소녀 송청이가 됐어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저같이 눈 안 좋은 사람 여기 네네. 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저도 이 안경 벗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아론이 하나만 쳐주보세요. 네. 진짜 눈이 좋아지는 거 맞죠? 네. 눈이 아! 사장님, 눈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떨고 써가지고 네. 눈이 빡 떠져요. 맞아요, 그 맛 때문에. 아, 눈이 괜히 네. 떠지는 게 아니네. 안트시안이 함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떫은 맛이 강할 거예요. 저 처음 봤거든요, 아로니아 아, 밭은요. 아. 근데 이게 나무죠? 네네, 나무예요. 저는요, 아로니아가 이런 베리 약간 포도 비슷하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건 그냥 나무 네네. 형태로 나네요?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나무가 네. 2m에서 한 3m까지 키우는 분들 3m까지도 키우는데 아, 그래요? 지금 봤을 때 이건 한 1.5에서 한 1.7 정도 돼 보이는데 2m 3 이만큼까지도 커요. 근데 와. 이제 수확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거는 몇 년 정도 된 이게 건가요? 이게 지금 올해 4년생이에요. 아, 4년생이면 네네. 아, 저는 30년을 넘게 살았을 때도 키가 요만큼 4년 만에 이렇게 쑥쑥 자랐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열매가 네. 다 이렇게 익은 연그른 상태인가요? 아니요. 이제 이 열매 전체가 다 새카마야 이게 수확이 가능한데 아직은 조금 일러요. 그러니까 어떤 네. 애들은 이렇게 새까만데 어떤 네네. 애들은 아직 약간 이렇게 푸사가 네. 느낌이 나요. 예, 지금은 예, 이렇게 푸사가 네. 모양이겠지만 이게 이제 완전 익었을 때는 네. 포도처럼 새카매지면서 알도 커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로니아 색깔을 포도 네. 색깔로 기억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며칠 정도가 지나면은 최적의 수확기일까요? 이게 8월 초가 좀 지나야 될 것 같네요. 올해는 좀 수확기가 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네. 제대로 아로니아가 그렇죠. 진짜 새까맣게 네. 열렸을 그래서 네. 손에 이렇게 딱 물이 네. 들 네. 그런 네. 그렇죠. 정확한 시기가 딱 오겠네요. 네. 그 정도 되면 네. 이제 당도도 18브리스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 당도가 네. 높게 네. 나오고요. 네. 이거를 송이라 그러나요? 이걸 네네. 뭐라 그러나요? 송이. 아, 이것도 포도처럼 산송이 이게. 네. 그러면 한 송이가 보통 한 몇 개 정도예요? 20개에서 만 개는 50개까지. 50개야? 네. 와, 진짜 여기 진짜 분홍 되시겠네. 그러면 이 송이가 한 그루에는요, 이 알맹이가 네. 해가지고 몇 개 정도가 열리나요? 몇 개라고 하기에는 세어보진 않았고 한 5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10kg면은 네. 야, 박스로 하면은 이거 팔면은 야. 네, 그러면 오늘 이거를 얼만큼 따면 될까요? 오늘은 한 1kg 정도만 오늘은 맛배기 네, 가서 음식 해먹을 것만 따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맛배기로 네. 1kg만 네네. 따보고 네. 조금 몇 주 후에 네네. 제대로 네네. 익었을 때 또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따볼까요? 네네. 네. 아니, 아까 아로니아 수확할 게 없다더니 저를 지금 여기는 지금 낫다 주이소 하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 많이 열렸어요. 네, 올해는 네. 아주 많이 열리기도 했지만 날도 덥고 네. 겁나게 좋은데요. 오. 이게 지금 원래 아로니아 수확은 네.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싹 익혀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많게는 세 번 정도만 딱 수확하고 말거든요. 제대로 익혔다가 한 번에 쌍끌이로 이렇게. 그래서 네. 얘네들이 수확하기가 가장 좋죠, 베리 종류 중에서는. 그러면 오늘 제가 얼만큼 따면 되겠습니까? 아까 1kg. 그렇죠. 아니, 여기 1kg만 따시면. 야, 1kg가 이게 무슨 1kg만. 짠. 아유, 근데. 아니, 내가 제 산지직밥 몇 번을 했는데 이게 1kg라니. 제가 요거 맞죠, 네네, 요거?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어떤 애들을 담으면 될까요? 지금은 얘가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올해가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골라 따야 되거든요. 네네네. 새까맣게 익은 거. 오! 얘를 이렇게 톡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네. 그냥 이렇게 톡. 아, 줄기를 다 네. 꺾어버리지만 살짝 남기고. 이제 이 눈에서 네. 내년에 또 열매가 열리거든요. 아, 눈은 지켜주면서. 네, 네. 이렇게. 눈에 좋은 거니까 눈은 지켜주면서 줄기만 톡 끊어서 네, 따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수확하면 돼요. 까맣게 된 거 보니까 진짜 그 아로니아 맞네요. 네, 네. 이제 얘가 조금 네. 더 놔두면 완전 더 시커매져가지고 알도 크고 좋죠. 더. 오, 근데 어떤 것들은요, 이 까만색이랑 한두 개 정도는 좀 반쯤은 파란색이랑 섞은 게 있는데 보통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덜 익었을 때 따야지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서 더 익는다고 이렇게 잘 익은 거를 하면은 잘 무른다고 덜 익은 걸 따게 시키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로니아는 이렇게 까맣게 완전히 익은 것만 따나요? 까맣을 때 따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가다가 무르지 않나요? 아니, 무르진 않고 네. 이제 이게 당도 때문에 이제 얘가 빨간 거는 더 떫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익었을 때는 이제 열매도 커지고 아. 맛도 더 좋아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나요. 네네. 지금 약간 얘는 아직 덜 익어서 약간 자줏빛, 얘는 완전히 껌티티하게 우리 네. 그 PD님 얼굴 처럼 껌티티 해가지고 그런 피부 색깔인데 다른가? 그럼 제가 다 네. 비워줘볼까? 아우, 또, 아우, 오만사! 이거 약간 익은 거? 네. 아우, 둘 다 썩긴 썩은데 뭔가 이게 느낌적으로 그런지 약간 살짝 질떫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게 아로니아가 떫은 것만은 아니에요. 달기도 단데 네. 떫은 맛이 워낙 강해가지고 단맛이 없죠. 너무 강해. 네, 근데 얘가 가공을 했을 때는 단맛이 네. 아주 강해요. 그러면 이렇게 따볼까요, 이제? 네네. 이게 이렇게 뺨볕인데 수확하기 늦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고생해야 되는 아로니아를 네.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건강식품에 네.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베리 종류도 물론 복분자도 하고 블루베리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요. 네. 아로니아한테 좀 빠져 있는 거는 이 성분들이 안토시안 함량이 블루베리의 7배, 아. 포도의 뭐 80배라고 이렇게 나와요. 홈쇼핑에서 많이 봤어요, 그거. 네, 그래서 네. 아로니아가 건강에 무지 좋은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좀 많이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농사, 고창의 복분자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유명하죠. 지으세요? 네네. 또 어떤 거 하세요? 블루베리도 하고 오디도 하고 다 해요. 조금씩. 야, 그냥 긁어 모으시겠네. 그러면요, 복분자나 블루베리 네네. 뭐 다른 것들 있는데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아로니아 농사는 좀 어떤가요? 농사는 짓는 거는 좀 편리하죠. 왜 그러냐면 그 블루베리나 복분자는 수확할 때 엄청 바빠요. 그리고 계속 따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로니아는 수확 시기가 딱 한 번에도 딸 수 있고 아니면 뭐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만 수확이 딱 수확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따면 좋은 거 너무 더. 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얘는 따가 수확을 했을 때 복분자나 오디는 바로 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냉장에서도 뭐 한두 달은 가능하고 네. 이제 실온 저희가 뭐 햇볕 안 뜨는 그 실온에서도 뭐 하루 이틀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출하를 바로 못 했을 때는 이게 보관이 조금
더 편하죠. 수월하죠. 그러면 복분자도 하신댔고 블루베리, 네, 오디, 네, 네. 그리고 예 아로니아 이렇게 네, 있는데 네. 그럼 그 중에 사남매라고 치면은 네. 아로니아는 몇째 정도에 속합니까? 장남일까요? 저는, 맞을까요? 아니 막내일까요? 몇째 정도 속합니까? 저는 장남으로. 오! 든든한 장남. 네, 네, 네. 우리 가게를 책임지는 네, 장남. 네. 근데 이렇게 요거를 딴 다음에요. 네, 네. 이건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열매를 선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 1kg 보통 2통에 원하거든요. 그럼 2통에다가 1kg를 담으려면 이게 크고 작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열매가. 그래서 이런 거를 선별을 해서 이제 상품으로만 생과로 나가고 이제 네. 저 이런 것들은 좀 덜 익거나 작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가공으로. 가공은 무슨 가공을 해요? 이제 이걸로 액기수도 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분말, 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요런 애들은 생과로 딱 봐도 재생했잖아? 그리고 요런 친구들은 네네. 가공용으로. 네네. 그러면 요거 그 네. 맛도 보고 네, 네. 또 다양한 요리를 어떻게 선보이기 전에 네, 네. 아까 이거 당도가 은근 네, 네.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거를 제가 먹어봤는데 당도가 높다는 말은 이거는 진짜 사장님이 뻥치시는 것 같아요. 뻥 아니에요. 몇 브릭스라 그랬죠? 이게 17브릭스, 18브릭스 정도.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당도 네, 네.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당도 측정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는 누구니?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래야지. 장지현이. 지현이, 지현이 액기수지마에. 아, 이렇게 아르니에처럼 귀엽게 생긴 지현이랑 같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거 먹어봤어요, 아로니아? 별로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이유? 아 이렇게 정직한데 아니야 엄마가 그러는데 이 아로니아는 쓴 게 아니라 달대요. 당도가 높대요. 자 그러면은 당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짜면 네, 되죠. 네네. 네 이렇게 과연 아로니아의 당도는 과연 16.8 16.8이에요. 오 마이 갓.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모님이? 17브릭스에서 18브릭스 정도 나오고. 거짓말 조금 못했네. 0.2. 0.2 차이나 거의요. 17브릭스 맞네요. 네. 신기하게. 이게 이제 네. 정식으로 다 완전 익으면 한 18브릭스까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네. 살짝 들리근 네, 철인데도 네, 네. 요게 16.8 나오면은 네, 네. 나오겠다. 네. 18. 요거 그럼 지연이가 먹어봤을 때 한번 이 대한민국의 그 초등학생을 대표해서 이 맛을 한번 아이고 부끄러워.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지연이가 대표해서 요 아로니아의 맛을 한번 표현해 줘봐. 먹어서 솔직하게 맛은 과연 말로 하지 않아. 너무 떫어요. 너무 떫지. 자 그러면요 저는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봤으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정말 최첨단 과학을 제가 도입해서 진실의 박해보지기 해서 거짓말 탐지기. 얘는요 거짓말 못하거든요. 네. 조작 못하거든요. 제가 먹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야? 나도 알고 있어. 아까 하나 먹었는데. 이 아로니아는 굉장히 달다구이 합니다. 엄마 깜짝 진짜 깜짝 놀래 뒤집어졌어. 완전히 거짓인가요? 완전 거짓도 뻥 중에 뻥이라는데요. 활짝 놀라. 이게 17 거의 가까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 네네. 다른 걸로 치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오디도 해봤는데 오디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강도가. 오디랑요? 네네. 오디는 먹었을 때 아로니아처럼 이게 떫은 맛이 그렇죠. 없는데 거의 네. 당도는 있죠. 어떻게 네. 그러지? 이야.
그러면은 이 약간 떫은 이 아로니아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뭘로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제 아로니아로 밥을 해 먹으면 건포도처럼 달고 맛있어요. 오, 밥도 먹고. 네, 그러면 이제 먹고. 너무 목말라서 시원한 것 좀 한번 어떻게 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시원한 주스 한번 네.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주스 먹으러 가자. 가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아로니아 아로니아 나를 슬프게 하네 슬프게 하는 아로니아가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아로니아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로니아를 좀 맛있고 시원하게 네. 어떻게 변신을 시켜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거는 생과지만 이거는 이제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약간 얼린 거예요. 아, 아로니아를. 아로니아는 그러면은 사면은 그냥 이렇게 냉동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오래오래 보관이 냉동밖에 보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로니아에다가 주스를 만들 때는 우유를 이제 보통 그냥 물에 꿀이랑 넣어도 되는데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우유에다가 요구르트를 좀 섞어요. 오, 그럼 달달하겠네요. 네네. 조금 넣고 한번 갈아볼게요. 아, 가면 되나요? 갈 때 또 BGM 나가야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에 내 사랑 아 끝났나요? 아 이거 다 돌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돌려주시면 안 돼요? 더 돌릴까요? 아, 네 맛을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꿀을 넣어서 주면 좋고 요즘은 또 단 걸 싫어하니까 이 색깔은 여기다 뭘 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로니아 천연에서 나온 그 그렇죠. 색깔. 네. 어우, 색깔 진짜 좋네요. 요구르트에 달달한 향의 아로니아가 네네. 함께 들어있는데 요거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탕을 따로 안 넣어도 그냥 그냥 요구르트의 단맛과 우유해서 많이 안 되고 그냥 딱 요 정도면 딱 먹기 그렇죠, 참 좋을 것 아침에. 같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강은 얼린 게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효소로 많이 사람들이 효소를 담아서 자, 효소는 어떻게 담글까요? 이제 효소 담글 때는 이 줄기도 이 네. 줄기의 성분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줄기까지 해서 다 담으면 되거든요. 아, 효소를 담글 때는 네, 줄기까지. 줄기를 일일이 분리하지 않아도 그냥 이채로 줄기에도 다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줄기를 안 떼내도 돼요. 솔직히 이모님 귀찮아서 줄기 귀찮아서 그런 것이죠.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줄기에도 영양을 네, 함께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탕을 네.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설탕하고 아로니아는 1:1인데 네. 네. 보통 이제 오디나 복분자는 1:1로 하는데 아로니아는 약간 떫은 맛이 있으니까 부족하기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약간 담아주는 넉넉하게.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넣어요? 제곱제곱 해서 네. 아로니아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설탕으로 넣는 게 아니라 켜켜이 발효는 한 얼마 정도 시키면 될까요? 기본이 3개월 발효인데 이제 보통 이제 1년 후에 먹으면 아주 진한 맛을 내면서 좋죠. 1년 후에? 네네네. 오, 네. 이거 효소를 담가가지고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제 이거를 걸러서 그 이런 식으로 원액이 나오거든요. 이 원액을 물로 1:1로 타가지고 먹으면 좋아요. 얘도 또 1:1. 네네네. 이렇게 해서 설탕만 붓고 뚜껑을 닫으면은 안녕. 자, 이렇게 닫고 이 아로니아 효소는 1년 후에 보자. 아로니아 효소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암만 먹어도요. 이거는 암만 먹어도요. 밥이 안 돼요, 사장님. 아, 밥 좀 주세요. 밥. 아, 예, 그러면은 밥 되는 거. 아로니아가 밥이 되나요? 네네, 아로니아로 밥하고 떡하고 수제비를 준비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엄마, 드시게요. 밥이랑 떡이랑 수제비까지 네. 엄마.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곱창 아로니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쫙! 아까 1kg 딴 게 이렇게나 푸짐하게 차려져요? 아까는 그게 1kg가 아니라 2kg짜리 통이었어요. 아니 지사장님 1kg라며 저보고 1kg만 따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따라고 뻥친 거예요. 오늘 너무 덥지 않아? 진짜 오늘은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요. 맞아요. 농부들이 어쩐지. 그만큼 고생을 한답니다. 어쩐지 푸짐한 1kg치고 너무 푸짐하다고 네. 했어.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 뱃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많이 먹으려고 네, 네 많이 땄습니다. 네네. 어떤 아로니아 밥상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로니아는 물론 열매로는 이렇게 백설기하고 이렇게 밥에다 넣어봤고요. 아로니아 백설기 떡? 네네. 아로니아 밥? 네네. 아, 저 이거 흑미밥인 줄 알았는데 아로니아 색깔이에요? 네네. 식감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해본 거는 이제 삼겹살도. 아로니아 삼겹살. 아까 딴 그 생거를 갈아서 분말하고 약간 섞어가지고 재놨다가 구워놓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는 그 생과로 갈기는 좀 그래가지고 분말을 넣어가지고 해서 소스를 이제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보고요. 네. 이거는 뭔가요? 그거는 이제 아로니아 즙으로 만든 수제비예요. 아로니아 수제비예요? 네, 네, 네. 이제 색은 별로 네. 먹고 싶지 않은 색이지만. 아니요. 한데 얻어막은 어디 멍든 것처럼 푸딩딩 해가지고 우진취해 해가지고 수제비였군요. 네네네. 네, 네. 이제 건강식으로 해서 그냥 감안하시고 드세요.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설마 그럼 이 김치는 설마 아로니아 김치?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말을 넣으면 물론 색이 좀 이 색은 안 나오겠지만 여기 김치에다는 안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갔어요. 정직하시다. 아니 그러면 설마 이 소금 참기름장은 아로니아 소금 참기름장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추천 제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아로니아 소금장. 여기다가 예 분말을 조금 그쵸? 갖다 넣어볼까요? 분말만 넣으면 예, 그렇죠. 나중에 맛있는 네. 아로니아 밥상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1kg 그거 따서 누구 코에 붙이겠나 했는데 차려진 거 보니까 오늘도 포식감이네요. 처음 먹어볼 거는요. 아로니아 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속에도요. 여기 아로니아가 그 마치 모르고 먹었을 때는요. 건포도?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새콤새콤한 그 백설기 떡을 냈어요. 왜 전 백설기 먹을 때 건포도 있는 데만 골라 먹거든요. 근데 얘는 아로니아 있는 데만 골라 먹게 되네요. 떡으로 해도 색깔도 예쁘고 괜찮다. 건포도는 너무 달잖아요. 이제 아로니아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아로니아가 진득하게 농축되어 있는 요 특제 소스 색깔 이 색깔 보면요 아로니아 한 통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샤샤샤샤 부어가지고 와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로니아랑 샐러드는 진짜 궁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로니아를 농축시킨 소스를 이거는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눈이 좋아지겠다. 안다고 새콤달콤 맛있네요. 아로니아는 샐러드로만 먹는 게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떡으로만 먹는 게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수제비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수제비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색깔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수제비야, 너의 뽀얀 속살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 뜨거운 여름일수록 수제비 국물 생각나잖아요. 뜨거운 여름일 때 그 수제비 탁탁 쫀득하게 반죽을 탁탁 떼가지고 먹으면 그게 또 별미인데 아로니아 맛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요 국물이 시원해서 여기다가 아로니아 밥을 말. 나 진짜 흑미밥인 줄 알았어. 여기 보면요 아로니아가 있어요. 얘를 밥을 착 말아가지고 밥에서 아로니아향이 나요. 이렇게 드시면요 뻔한 그냥 백미밥 질리셨던 분들 아니면 아이들 엄마 밥 안 먹을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색깔도 예쁘고 맛에서 아로니아 향도 나고 아로니아도 씹혀가지고 아이들도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로니아는요 수제비로만 먹는 게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또 삼겹살을 내서 왔습니다. 아로니아 삼겹살을 일단 색깔이 아까 우리 까이라 그랬는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약간 그 돼지고기가 약간 핑크 돼지가 됐어요. 핑크빛 돼지가 돼서 왔는데 여기다가 같이 김치랑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착 먹으면요. 확실히 제가 아까 굽는 걸 봤거든요. 굽는 걸 봤는데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얘가 이렇게 하면서 몸속에 아로니아를 이렇게 진짜 앰플 마스크팩을 착착착착 돼지가 하듯이 그걸 싹 먹으면서 냄새가 구울 때 아로니아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 냄새를 머금었고요. 확실히 약간 아로니아가 그 느끼한 맛을 잡았네요. 느끼한 맛을 이렇게 알았으면 아까 2kg가 아니라 삼겹살 구워주는 줄 알았으면 아까 5kg 땄지 삼겹살 많이 먹으려고. 어느 요리에든지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제가 이 아로니아를요 그 추억의 묵찌빠송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묵찌빠 묵은 아로니아 묵찌빠 지도 아로니아 묵찌빠 빠도 아로니아. 평소에 이렇게 떫은 아로니아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시키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아로니아를 맛있게 먹고요 저는 또 후식까지 클리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야 그 밥 먹기 전에 믹서기 착 갈아가지고 그 주스를 먹었지만 밥 먹으면 또 리셋이 되는 거라. 그럼 또 밥 먹고 나서 또 다시 디저트로 다시 돌아가서 또 디저트를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일명 아로니아 식초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미영의 먹방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베리의 고장답게 베리 전문 카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원한 아로니아 식초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 아로니아 효소에다가 식초를 같이 넣어서 시원하게 띄웠거든요. 요거를 아우 정신이 그냥 번쩍 떠있는 그 시원하게 새콤한 그 맛이거든요. 아 입맛 사라지고 목 갈증나고 요거 촥 들이키면은요 아주 그냥 쑥 내려갑니다. 요맛 떼먹어야 제맛 제철 음식 산지 지빠. 오늘은요 신이 주신 만찬 천연의 약재 아로니아를 만나봤습니다. 이 아로니아는요 객관적으로도 세계 10대 푸드 그리고 또 뭐니뭐니 해도요 제철에 먹는 음식이 바로 뭐 슈퍼푸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계 10대 푸드와 제철이 만났다? 그러면 슈퍼푸드가 되는 거죠. 이 제철에 슈퍼푸드 아로니아 꼭 챙겨 드시고요. 저도 슈퍼푸드 아로니아를 닮아서 세계적인 슈퍼 먹방러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도 맛있는 제철 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먹어요.
참기름.